몸에는 명수, 네. 예. 차에는 수소. 자, 그리고 우리 3프로 TV에는 아, 또 박병창 부장님이 그렇죠. 꼭 계셔야 되는 분이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네. 또 미국 주식 마감 상황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네. 우리 시장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약간 반등을 줬었는데요. 네. 오랜만에 반등을 줬었는데 다시 재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0.45% 하락, 다우가 0.84%, S&P 500이 0.57%, 다우 운송지수가 1.13%인데요. 제가 다우 운송지수를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걸 그만 얘기하는 순간이 와야지 시크릿컬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돌아서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도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시장은 지금 경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이 5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8월 30일 이후에 11거래일 지금까지거든요. 그중에 두 번만 올랐어요. 아~ 사실 계속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좀 올랐다가 중가에 빠져버리고 계속 힘이 없더라. 네, 계속 내리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15% 조정만 나온 다음부터 네. 계속 그러죠 지금. 그냥 사실 슬금슬금 9월 달에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뭐 큰 폭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음봉이 크거나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찝찝하게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뭐 아 이제 고점 찍고 내려간다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강하다 이런 입장도 아니고 뭔가 좀 눈치 보기의 시장 또는 뭐 다소 조정을 보인다 이런 시장으로 네. 좀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 동안 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으로 볼 때 다우존스 산업지수 주봉을 볼 때 큰 음봉이 네 차례가 있었습니다. 6월에 있었고 10월에 있었고 올해 1월에 있었고 또 6월에 있었어요. 이거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6월 동시만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10월 그리고 1월에 있었고 또 6월에 있었고 네. 이번에 또 지금 이제 9월에 음봉이 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떤 연계성은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봉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이 네 번은요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양봉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즉 지난주에 음봉이 발생이 됐는데 네. 이번 주에 곧바로 양봉으로 회복을 하느냐 이제 여기에 네. 이제 관심이 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약세론자들의 얘기들이 조금 더 목소리가 좀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아,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지표들의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약간 오르고 있고요. 달러인덱스는 92포인트 전에서 그냥 별 움직임이 없고요. 그렇게 세지 않네요, 달러도. 예, 예. 원화가 좀 올랐다, 1170원 위로 올랐다가 지금 1170원까지 살짝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주요 특징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3% 위에 있다가 1.28%로 내려왔습니다. 요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그 뉴스함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증세 방안이 지금 발표, 민주당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 요렇다고 증세 방안 발표가 됐는데 국채 수익률이 왜 떨어지느냐? 이건 왜 그러냐면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해서 인프라 부양책에 자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증세가 통과가 되면은 네. 국채 발행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했더군요. 쭉 올랐다가 거의 10bp 예. 정도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있었던데. 와. 예. 그래서 1.28%까지 어제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CPI가 예상 외로 지금 소폭 하회로 지금 예상보다 조금 더 낮게 움직임이 나타나서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달러 인덱스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은 우리 시장에 나쁘진 않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몇 가지의 뉴스들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중국이 카지노 유지한다라고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 관련됐거나 아니면 중국 카지노 관련 주들이 어제 10% 전후로 급락했습니다. 카지노도 규제를 해요? 네. 아니 거기 카지노 규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러면 국외 원정 카지노는 더 규제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를 규제할 수 있나요? 해외 나가서 카지노 하는 걸? 우리나라는 그럼 카지노 규제 안 합니까? 우리 정프로가 만약에 라스베가스 가서 한 만불 해가지고 그거 알려지면은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지. 아, 작업의 문제도 네. 있고 카지노 자체의 규제도 있고. 당연하죠. 유명 연예인 뭐 그래가지고 뭐 마카오에서 그런 게 뭐 엄청난 큰 도박을 해서 몇 백만 뭐 그런 게 아니잖아. 네. 네, 만불 이상 못 갖고 가게 돼 있고 네, 그런 그렇죠. 거 아니야. 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어제 좀 하락해서 그쪽 분 저 섹터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새벽 끝난 시장 말고 어제 새벽에 끝난 시장에는 마이크론하고 인텔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에 보면 IT가 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주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었는데 어제 다시 하락하면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애플이 아이폰 13 공개를 했죠. 근데 애플이 신제품 공개하고 나서 그 전에 좀 반영을 했고요. 신제품 공개하고 나서는 꼭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그 징크스를 이겨낼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떨어졌죠. 네, 또 떨어졌어요. 네. 주가는 다시 하락했는데. 별게 없다는. 이번엔 특히나 별게 없었어요. 뭐가 달라졌냐? 네, 아이폰이요? 예. 어. 네. 아, 매번 별거 없었어요. 아니, 아이폰 12는 뭐 별거 있었나? 항상 별거 없는데 판매량은 역대 최대 또. 초기에는 네. 그런 것들이 혁신적인 이제 기술적인 변화가 계속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실망의 메모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배터리 용량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카메라 사양이 좀 좋아진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뭐 그 정도 얘기가 나와서. 얇아졌다고 그러는데 뭐 그게 노치가 얇아졌다? 뭐 그게 뭐예요? 아, 그 뭐 휴대폰 뭐를... 화면 보면 맨 네. 위에 네. 약간 그 스피커 쪽 보면 약간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게 좀 작아지면 좀 화면이 그래도 화면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니까. 네. 고전 정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CPI는 5.3%로 발표됐습니다. 7월에 5.4%였고요. 코어 CPI는 4.6% 발표됐는데 7월에 4.3%였습니다. 예상치보다 소폭 떨어진 상황인데요. 네. 요거는 조금 안에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PPI가 8.3%로 발표됐죠. 예산바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낮게 발표됨으로써 오늘 아침에 상승 시작했어요, 시장이. 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딱 상승 시작하고 나서 곧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거 지난번에 고용도 쇼크가 있었는데, CPI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네. 이거 경기 회복 우리 기대하고 시장을 바라봤는데 이거 아니다. 이거 픽아웃 되고 경기 둔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각이 바뀌면서 네.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으로써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세부 항목을 보면요. 네. 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서비스업 관련돼서 컨택도 부분이 둔화가 많이 됐어요. 다른 쪽보다는. 네. 그래 이런 걸수록 보면은 요번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일시적으로 고용도 그렇고 요번 CPI도 그렇고 일성인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PPI 급등이라는 것은 결국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소비자 물가로 전가, 소비자 가격을 전가시킬 건데 결국은 9월, 10월 넘어가면은 연말로 가면서 이 CPI는 다시 오르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금 소폭 둔화하는 거고 물가는 네. 오르고 그런 와중에 경기의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은 전반적으로 9월 내내 이렇게 시장을 그리고 이제 11월에 하는 거는 그냥 예. 하는 거고. 아, 그죠? 11월 저 테이퍼링이요? 테이퍼링. 예,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들인데 이번에 11월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지 경기 지표는 둔화되고 있지. 네.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다소 둔화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9월은 조정을 보이고 네.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네. 또 우려도 될 수 있고 또 좀 우려의 그 강도가 크게 우려하는 분도 있고 별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일 텐데 저는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시장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S&P 500은 7개월 상승을 했고요. 네. 다우도 그렇고 뭐 7개월 뭐 이상 6, 7개월씩 다 상승을 했어요. 그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해 저점으로 봐서는 뭐 1년 만에 두 배 이상 지수가 상승을 한 거고요. 역사상 가장 단기에 네. 더블이 난. 예, 그렇죠. 거죠. 가장 단기에. 저도 IF 외환위기 때하고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는 일부 종목으로 올랐다가 또 2개월 조정 보이고 또 올랐다 조정 보이고 이렇게 했지 지금처럼 7개월, 8개월째 오르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위기 상황에도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급등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고평가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버블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급등하지 않았냐라는 걱정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건 인정하잖아요. 단기 급등한 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단기에 급등을 하면 지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종목을 보더라도 야, 이거 좀
안정화됐다가 다시 가야지 이렇게 계속은 못 가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시장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되는데 이거는 좋은 말로 안정화지 안정화된다라는 거는 우리 파울로 장이 얘기한 것처럼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레벨다운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정기를 거치고 진짜 문제는 지난번에 윤 전 센터장님 얘기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 같이 있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녁에 이후가 더 문제인 거죠. 이후에 이제 이게 하향 안정화 된 다음에 약간 레벨론 단 다음에 이후에 경기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은 지금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뭐 고점 찍고 이제 무너져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개념은. 지금 너무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다소 안정화 단계를 가고 네. 비정상이 정상으로 좀 가고 그다음에 이후를 보자. 네, 이런 단계에서 시장이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도 보시는 게 지금 전반적인 시황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남은 거래일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오늘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네. 중국은 어제 좀 급락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규제 또 얘기 나고 어제 헝다그룹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 헝다그룹은 작년에도 부도설이 있었고 올 네. 초에도 부도설이 있었어요. 뭐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안유아 교수를 뵀거든요. 네. 방송을 같이 했는데 지금 방송 끝나고 물어봤죠. 중국이 요즘 뭐 문제 부동산에 사자가 없다는데 북경이고 뭐 이런데. 부동산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사자가 별로 없대요. 그것도 이제 뭐 큰 문제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중국에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제 인민들한테 물어본 거죠. 뭐가 제일 문제야? 사교육비와 부동산. 이거 이대로 가면 나라 뒤집어진다. 아. 그래서 예. 시진핑이 일단 사교육 다 때려잡고 그다음에 부동산 때려잡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게임도 네. 못하게 하고 일주일에 3시간? 그렇습니다. 카지노에서 막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인가 뭐 그 되게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그 발표문에 뭐 그분 얘기예요. 발표문에 네. 뭐 이 억구가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이라든지 뭐 그런 톤의 억구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문제다. 돌아오는 10년이 아주 차가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모셔보려고 그래요. 예. 중국에 대해서는 또 내부 사정을 좀 잘 아시죠? 아, 잘 알고 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이나 중국의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사실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네. 부분이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사실은 중국은.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팩트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난 7월에도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8월, 9월도 안 좋으면 연속 2분기 이상 지표가 안 좋으면 경기 둔화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중국 시장은 오히려 상해지수는 떴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경기 지표 계속해서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 뭐 지준율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좀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외국인들이 그 리베럴스인 9월에 있으면 9월 중순에 있으면서 중국의 자금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제한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발표될 중국의 실물 경기가 연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면 결국은 한쪽으로는 그것이 경기 부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것은 시장의 기대인 것이고요. 결국은 경기가 둔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네. 우리 시장은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이건 그대로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데 부동산 예. 회사라고 해서 우리나라 무슨 부동산과 이렇게 헷갈리심 그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헝다그룹 뭐 이런 회사들은 네. 쉽게 생각하면 뭐 굳이 비교하자면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LH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요건 그냥 뭐 무슨 부동산 중개하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이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했더군요 보니까. 아 출산 이런 것도. 아이고 또 그런 걸 또 지금 얘기하십니까? 아니 어제 이런 어제로 끝내셔야죠. 정병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아, 저 더 이상 그럼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 이거 아까 끝냈어야 했는데 괜히 하나 더 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꼬리를 봤었네. 내가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미국은 이번 주에 선물없는 동시만기일입니다. 네. 금요일이. 그 선물없는 동시만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별로 움직임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물없는 동시만기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오른 종목이 있고 그렇거든요. 특히 빠지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던 종목에 차익실현 매물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동시만기에. 네. 그래서 종목별로는 좀 매물을 맞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뭐 2, 3일뿐이 안 남았지만 다음 주에는 미국은 FOMC 회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전반적으로는 좀 시장은 관망 분위기 눈치 보기 분위기 이런 부분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이 약세라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번 달에는 9월에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요. 미국이 지금 이제 좀 전에 그 뉴스삼에서 설명 주신 것처럼 증세마만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이게 미국의 회계 기준으로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말이죠. 지금 미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회계 연도 9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미리 지금 9월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달 안에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날짜로 벌써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달 안에 이거를 통과시키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 금융상 1년은 9월 말에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예산이. 10월부터는 새해예요? 그렇죠. 예. 파이낸셜 이어. 예. 아, 예산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 이것도 저녁에 또 써먹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배운 거 저녁에 써먹고 저녁에 배운 거 아침에 써먹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범죄 승세 범하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네. 노이즈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지금 옐런 장관이 얘기하는 게 여기서 국가 부채 한도 유예하거나 또 올리지 않으면 또다시 이게 지금 부채 한도 앞에도 막힌다. 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매번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매번 이상이 있었는데 요거 이제 노이즈로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번 정부가 협박하죠. 예, 협박을 하는 거죠. 재앙이 올 것이다. 예. 빨리 사인 안 하면. 예, 예. 그죠?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인프라 예산 법안 하원 통과 여부도 9월에 어떤 네. 논란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기 연준 의장 지명 9월 말까지 있을 거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 또 시장에서는 좀 설왕설래 네. 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세안은 아까 뉴스3에서 자세히 설명 주셨으니까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사주 매입에 2% 과세한다라는 게 굉장히 찝찝해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아, 자사주 매입에 과세를 한다. 예, 예, 예. 미국은 바이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서 몇 차례나 작년 대비 올해 엄청나게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 뭐 결정된거나 아니면 통과된 내용은 아닌데요. 자사주 매입에 과세를 한다로 그러면은 사실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애플은 자기 잉여현금 빼고 뭐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극적으로 될 것이고 이거는 미국 시장을 떠받치는 굉장히 큰 힘 중에 한 축이었는데 그러네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다. 아니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세금을 매기는 그 법 정신은 뭐예요 도대체? 왜냐면 근데 매입하는 건데 자사주 매입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예. 주주 아까 주주 가치가 더 아니 그건 나중에 소득 늘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도 놀리 그건 내면 되잖아 그 뭐 하는 거예요? 아 그치 여쭤봤잖아요 아니 왜 거기에 또 세금을 내지? 아니 그 미국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거 절대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있는데 미국 한다고 이런 거 카피할 필요 전혀 없어요. 네? 많이 해야지 많이. 네. 돈 쌓아놓지 말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의 중앙학회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중앙학회. 네. 네. 미국의 그 AACR인가? 미국의 네. 중앙학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만큼 중요한 중앙학회고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유럽에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뉴스들과 뉴스플로에 따른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타이틀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었더라고요. 테슬라도 뭐라고 표현했죠? 일론 머스크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 일론 머스크도 역부족이다.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완성차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공장이 가동이 멈췄다는 뉴스를 우리 심지어 들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전기차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사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예, 예, 인도하지 못한다는 건데. 근데 그거 자체보다도 그 안에 내용을 좀 제가 사실 저희가 잘 몰랐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는데요. 빛이나 소리나 압력, 온도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주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 반도체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아날로그 반도체가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2.5배, 자율주행차는 4배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반도체가 우리 그냥 지나가고 지금은 다 디지털로 다 변환됐다고 생각했는데 역설적으로 네. 지금 향후에 미래차에는 네. 이 지금 빛소리 압력 온도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서 아날로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표현을 했네요. 이번에 반도체 부족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파고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이 부분에 걱정을 마구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표현을 좀 드리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아날로그 반도체 섹터는 좀 관심을 좀 뜸하게 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도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은 한번 좀 다시 한번 네. 들춰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아날로그 반도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박병식 부장님과는 네.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요. 유명관 연구원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식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